지금부터 칠철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철판에 먼저 밀가루 반죽을 먼저 하셔서 숙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5큰술에 밀가루 5큰술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물은 6큰술을 넣겠습니다. 반죽을 만들었으면 체에다 한번 내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재료에 들어갈 채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이 5cm 길이로 썰어서 돌려깎기를 하겠습니다. 칠절판은 채가 아주 곱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깎기로 조금 두께가 얇게 돌려깎기를 해주시고요. 소금에 살짝 절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5cm 길이로 썰어서 곱게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당근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석이버섯은 물에다가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곱게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고기도 0.3mm 얇게 육판으로 썰어서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린 석이버섯은 돌기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석이버섯 안쪽에 이렇게 새콤한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잘 비벼서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이버섯 물기를 잘 제거를 해주셔야 채 썰기가 좋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채를 곱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이버섯 채 썰어서 준비를 고기 채 썬 거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다진 양념, 간장, 설탕, 참기름, 소금, 파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는 물기를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겠습니다. 너무 꾹 짜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해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먼저 붙여내고 난 다음에 팬에다가 칠절판 재료를 볶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짠 오이를 볶아주시고요. 펼쳐서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이의 색감을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당근을 볶아주겠습니다. 당근. 당근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썰은 채 썰어서 준비한 석이버섯, 소금을 살짝 뿌려서 석이버섯 넣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 썰어서 양념한 소고기. 칠절판에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밀전병을 부치시면 되겠습니다. 잘 숙성된 반죽을 기름은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불은 약불에서 반죽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주르륵 흘러서 내리신 다음에 지름 8cm가 되도록 이렇게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해지면 뒤집어서 전병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의 전병을 부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시에 담아지는 재료는 양이 비슷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마주보고 세 번 담으면 되겠죠. 썰어서 볶아준 고기. 지단 붙여서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칠절판 두 재료를 쇠스럽게 담아주시고요. 밀전병을 이렇게 한 군데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담아서 칠절판 가운데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스럽게 칠절판 부재료를 가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가운데 밀전병을 겹쳐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절판이 완성되었습니다.